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을 말하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하러 갔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중심적으로 전도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 도망다니기 일쑤였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동안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다시 순회하면서 교인들을 다시 격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도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만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굳건하게 잘 믿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바울의 바람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전도할 때 계속 방해했던 유대인 파워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의 주류 사회에서 움직이려면 유대인들과는 반드시 교류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바울의 십자가 복음과 멀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당부에도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율법주의로 점점 넘어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화도 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현실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에 비통해하면서 다급하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진리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과 다짐이 더 진솔하게 나옵니다. 그 결연함이 가장 드러난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삶의 주도권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과거에는 바울 자신의 꿈과 비전, 생각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기준인 인생이 된 것입니다. 20절의 나머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바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출세의 야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완벽한 유대인, 가장 완벽한 바리새인으로 설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바울이 바라보는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랑할 게 많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인생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이런 변화가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적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빈털터리에 죽을 위기도 수만이 넘깁니다.
남들 같으면 수없이 낙심하고 남을 상황이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봐 주시고 언제든 우리의 말을 경청해 주십니다. 그보다 더한 위로와 지지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물든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당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